네, 종로 5가역에 도착한 민영, 민주입니다. 오늘 저희의 목적지는 광장시장? 네, 광장시장인데요. 지금 여기가 종로 5가역이고 9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광장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요. FX의 핫서머. 정답. 이게 서머야? 이게 왜 서머야? 월화수목금 토일. 아니야. 다수? 아니야. 조용히 해봐. 민주.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. 정답. 저요. 난 너를 사랑해. 빅뱅의 붉은 노을. 이긴 제가 하나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를 이렇게 집어서 개 화나. 아, 나 진짜. 라켈도 하나 먹어볼게요. 뭐가 더 맛있어? 비싼 거. 3,000원 더 비싸? 주는 대로 먹기. 아니, 찬스 안 해. 안 먹어! 주는 대로 먹기. 숙주 먹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. 시장에 가면 소떡도 있고 시장에 가면 소떡도 있고 육회도 있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오 소떡도 있고 녹차도 있고 야채도 있고 소주전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저는 김에 한 입 싸고 갈게요. 이미 당신의 한 입은 끝났어요. 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가 빨렸어요. 근데 진짜 사람이 근데 그만큼 너무 많아서 음식은 맛있었어요. 오늘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.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날 휴무이다 보니까 토요일이 완전 진짜 사람이 제일 많은 날인 것 같아요. 평일에 가시는 걸 추천돼. 시간이 된다면. 전통시장보다 진짜 관광지로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 모두 안녕!